한인 커뮤니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오후 나일스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중서부 영남 향후회 15대 출범식과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미방송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이모님들 잘 이날 15대 출범식 행사에는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주 등 영남 향후회 회장들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졌으며 1부에서는 회장 이임식과 이사장 취임식, 최상휘 이사장의 공로패 증정식과 권영석 부회장의 감사패 증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사장은 앞으로 영남 향후의 발전과 사업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남 향후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이사장직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나의 임무일 것 같고, 또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영남 향후회 되도록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정기 이사회를 갖고 중서부 영남 향후의 회칙 변경과 재정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14대에 이어 15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이재니 회장은 미 중서부 영남 향후회의 타이틀에 걸맞게 시카고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서부 영남인들과 함께 신임 이사장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다시 연임을 하게 돼서 우리 영남인들이나 모든 분들의 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중서부 영남향후회의 이름답게 미시간, 인디애나, 위스콘신, 아이오와에서 지부장 제도로 지금 해서 오늘 다 이사님들이나 지부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미중서부 영남향후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영남 향후에 화이팅!